일단은 사전 미팅 때 오현민 군이 상당 부분 저희들이 미스터리한 부분을 믿고 있다고 약간 뭐 UFO라든지 뭐 OED라든지 그다음에 귀신 뭐 이런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해놓고 녹화 들어가니까 공부를 해온 거죠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또 최고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 태도가 바뀌었어요. 네, 모든 걸 믿고 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녹화 들어왔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봤더니 못 믿겠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배신감이 셌죠. 어린 친구가 갑자기 안 믿는다고. 무슨 제일 또 궁금해하고 무서워하고 하니까 사실은 저랑 서현주 씨랑 뭐 황성 씨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냥 저희도 궁금해하는 사람들 수준이고 거기서 좀더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는 정도인데 현민 군이나 민 교수님 따라갈 순 없죠. 근데 현민 군이 갑자기 태도 바뀐 게 저는 약간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였어요. 사실 그 현민 군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저는 초면이었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습성상 물어보게 되잖아요. 있던 게 있어요 없다고 물어보는데 여기부터 목소리를 열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처음 부정을 했어요. 그 성경이랑 유다처럼 세 번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막 무섭고 자극적인 일이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의자 위로 빨리 올라가는 친구였어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저희 멤버 중에서 일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귀신보다 더 무서웠어요. 오히려 임지 씨한테 그걸 물어볼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많이 몰라가지고 당황했고 너무 무서웠어요. 개그맨이니까 말이 잘하시네.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 호랑이가 오는 것처럼 저는 외계인 이야기했다고 외계인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국에 있는 친구가 진짜 UFO 영상 저한테 보냈어요. 지난주에. 예, 그걸 놀래가지고 제가 작가들이한테 보냈어요. 그러는데 이미 편집해서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하면 호랑이 오는 것처럼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이가 많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실제로 좀 촬영 중에 일어날 수 있다. 궁금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아까 말씀하시면서 누구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셨고 누구는 안 믿는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좀 역할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님? 일단은 저희 다섯 명 가운데서는 약간 미스터리한 그런 현상들을 믿는 쪽이 사일씩 제가 꼭 민교수님까지고요. 네. 현민 부모는 아, 안 믿는 것 같아요.